결혼식 소렌토 아닙니다. 아, 한 번만 더요. 됐어요. 자, 장착 후 한번 보겠습니다. 밟아주세요. 밟아주세요. 됐어요, 됐어. 자, 오늘 차량 소렌토 R입니다. 2010년식이고 이제 10km 한 15만 킬로 뛴 차량인데 중고차로 구입하셔가지고 기존에 산타페 CM에 있던 제품 빼서 이전 장착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탄 흡기의 D타입 하나, 그리고 배기 두 개, 라파 플러스 원 일곱 개, 그리고 고스트 팩 여섯 장, 고스트 냉각수 두 통. 자, 이 차량 장착 전에 면 새카맣게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기 전에 밟아봤죠? 사장님. 네, 밟아봤습니다. 안 나오죠?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차도 잘 나가요, 지금? 예, 잘 나가요. 네, 잘 나가요. 예. 그러니까 그 어차피 한번 경험을 하셨었으니까 차는 잘 나가니까 지금 매원 나오는 상태가 좀 심각하니까 기존에 쌓여 있는 거 빠져나갈 시간 동안은 좀 사장님이 차 없을 때 고속을 한 번씩 밟아 주셔야 돼요. 네, 그거 꼭 하셔야 돼요. 네, 그렇게 할게요. 네, 네. 뭐 쭉 밟아 보세요. 차 나가는 게 틀릴 거예요. 한번 세게 팍 밟아 보세요. 나오나 볼게요. 됐습니다. 안 나와요, 안 나와. 자, 일단은 이러다가도 한 번씩 튀어나올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, 그럼 네. 기존에 쌓여있던 거 벗겨져 나가는 거니까 필요한 거예요. 네. 네네. 그것만 숙지하고 계시면 돼요. 어차피 우리 거 경험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네. 아, 지금 차 나가는 게 틀린 것 같은데 뭐. 잘 나가죠? 네, 잘 나가요.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뭐 일단은 매연이 안 나온다 그러셨었는데 그래도 연식이 되면 저희가 한 번씩 밟아봐요. 그럼 이렇게 보고도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. 소비자도 몰랐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꼭 테스트 해보고 하는 게 작업을 하는 거고, 지금 저거 배기는 말씀드린 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. 흡기에서 뱉어냈으면 배기에서 뱉어내줘야 되니까 하시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은 또 전화 주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어드바이스 해드릴 테니까 소리만 안 나면 관계없는 거죠? 네, 전혀 상관없어요. 아, 그 소리도 기분 나쁜 소리 아니니까 뭐 사실은 예, 100km 거지. 이상 막 쭉쭉 밟을 일 있을 때 한번 밟아보시고 예. 그리고 우리한테 전화 달란 얘기예요. 예. 예. 그렇게 하면은 수정 조치할 수 있는 건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자연적으로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, 그러면? 어떤 게요? 저 뒤에 아니 그거는 그 배기가 꺾여가지고 그 약간 쉬쉬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각도 꺾여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거슬리지 않고 그냥 타는데 문제 없으면 그대로 타는 게 좋고 그렇게 타시다가 아 그래도 그렇다 그럼 오시면 지금 인터쿨러하고 터보에 탄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넣을 때 사이즈 교환하면서 새 걸로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 배기는 원래 50% 보상 판매가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. 예, 예, 예. 저 유튜브에다 이거 다 찍고 있잖아. 예, 예. 다른 고객들은 안 해드리고 있어요. 배기는 반환이 안, 반품이 안 돼요. 예, 예, 예. 아, 그때 보셔도 알겠지만 새카맸던 거 내가 닦아놔갖고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, 예, 지금. 예, 예. 다행히 어느 정도 맞으니까 넣어놓은 건데 흡기관에 넣을 때는 사이즈가 큰 게 들어간다고요. 그러면 새 걸 또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50% 보상 판매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드리면서 해드릴 테니까 고객님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해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저희 믿고 어차피 장착했고 항상 차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우리한테 전화 달라고요. 이 차 오시는 동안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하여튼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, 선생님. 예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예. 네. 감사합니다.